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 비, 셰나트, 아하트, 레, 호레시, 멜레크, 팔라스. 우, 그리고 비, 셰나트. 셰나트는 해죠. 이어죠. 샤네는 이어. 아하트는 첫 번째 해. 첫 번째 해에 레, 호레시, 멜레크, 팔라스. 파라스는 페르시아죠. 파라스 왕, 파라스가 이게 변강점이 있네요, 그렇죠? 파라스 이렇게 발음도 나겠네, 그렇죠? 파라스, 페르시아를 파라스라고 했네요. 멜레크, 호레시, 호레시는 고레스 왕을 말하죠. 고레스 왕을 첫 번째 해에 리헬로트, 데바라 도나이 미피 이르메야후, 예. 에르미야의 입에서 나온, 그쵸? 에르미야 이르메야후의 입에서 나온 미피 주님의 말씀, 데바르 아도나이가 주님의 말씀이 리헤로트는 칼라는 컴플리트 완성되다, 엔드 피니시, 컴플리시 스펜트죠. 그래서 칼라되었다, 칼라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 데바르 아도나이가 리헤로트, 부정사형이죠. 완성되어지는 이렇게 해석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n이라고 했네. when When the word of the Lord spoken to Maya was fulfilled 였네요. 이제 그렇게 됐고요. 다른 데는 보니까 that the word of the Lord 해서 리를 해석할 때 그냥 to be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때에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미피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헤이르 아도나이, 주님께서 우르 하였다. 우르는 라우즈 원셉 어웨이크, 깨우다 또는 마음을 올렸다. 라우즈는 올리다는 뜻이죠. 어웨이크, 스터럽. 에트 루아흐 코레시 멜레크 파라스, 파라스의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코레시의 루아흐는 스피릿, 영이죠. 마음 또는요. 고레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고레스가 그 유대의 포로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격동하셨는데 그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레크 스피릿, 루아흐 코레시 멜레크 파라스, 그리고 와 야베르 콜 베콜 말레후토, 예. 와 야베르는 아바르는 패스 오버 드루, 패스 온 지나가다. 네, 지나가다가 이제 크로스 오버, 패스 지나가다. 그래서 이게 히플령이잖아요. 지나가게 했는데 무엇을 지나가게 했냐면은 콜이 지나가겠다. 그래서 콜이라는 것은 선언이죠. 여기서는 프로클레이션, 사운드 보이스인데 목소리 또는 소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소리가 지나가게 아바르 하겠다는 말은 메이드 이슈, proclamation 또는 메이드 proclamation이라고 했어요. 해석이. 그래서 선포하였다, 콜하였다. 예. 선포. 예. 그래서 베콜 모든 어디에서 멜레후토 그의 왕국에서, 그의 왕국은
파라스죠. 파라스 왕국에서. 그리고 외감 또한 감은 게다가 올소 이해하죠. 그래서 네 미헤타브 레모르. 네 미헤타브는 미헤타브 라이딩 문서겠죠. 문서로 이렇게 썼습니다. 레모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사이러스의 왕. 예, 사이러스. 예. 영어로는 사이러스인데, 사이러스 왕. 예. 이게 최근, 올해 그런 일이 있었죠. 올해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엠버시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두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뉴스에서 어떻게 났냐면은 고레스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고레스 왕이 에스라서와 역대하의 마지막에는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때그 단순히 미 대사관의 뭐 이전을 위대한 왕이다 이런 것도 아니라 우리는 그 명령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베이트 아도나이를 짓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사이러스 왕 호레시 왕이 어땠는지 코 아마르 코레시 멜라크 파라스 페르시아의 왕 코레시가 이렇게 말하였다. 코 아마르는 이렇게 따라서 말하였다죠. 콜 모든 말 맘 맘레호트 맘레호트 하아레츠 모 땅의 모든 왕국들은 모든 왕국들의 예, 모든 왕국들의 모든 왕국들을 나탄 리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리 나에게 나타내 주셨다. 어떻게 고레스 왕이 아도나이께서 나에게 왕국을 주셨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아도나이 엘로헤 하샤마인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레스 왕이 고백을 했던 것이 그냥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리 아도나이 나에게 아도나이 엘로헤 하셔마님께서 주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외후 그가 파카드 알라이 나에게 리 베노트 로 베이트 위루샬라임 예 지금 고레스 왕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분이 외후 그분이 파카드 알라이 나에게 파카드 하셨다. 파카드라는 단어는 페카드라는 단어는 attend to, visit, must, appoint인데 이게 이제 군대를 소집할 때, 뭐 사울이 군대를 모았다, 다윗이 군대를 모았다 할 때, 이 파카드, 페카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숫자를 헤아리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셔서 명령하셔, 소집하셨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한 분부를 하셨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페카드 한번 용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요. 넘버예요. 넘버. 넘버라는 게 뭐냐면 민수기, 신명기 이런데 백성들의 군인을 세아릴 때가 페카드거든요. 예. 그래서 페카드 하셨습니다. 알라이 나에게 리 베노트 바나는 건축하다죠. 그래서 바나의 베노트는 인피니티브 부정사형이죠. 건축하도록 로 그를 위하여 바이트 비루샬라임 예루샬렘의 집을 아쉐르 그것은 비후다 예, 유다에 있는 이걸 보면은
고레스 왕이 아야 너희들 그냥 너희 민족의 문화의 너희 토종신 뭐 이런 것들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2절을 보면은 선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알 수가 있는 게 다니엘서에서 벨사살 왕이 벨사살 왕이 그 마지막 그날이 벽에 그 궁전에 히브리어 글자로 메네메네 되게 우파르신 했잖아요. 그쵸? 우파라스 했잖아요. 그쵸? 그게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만 시간이 다니엘서 말씀에 다니엘서 아까 말씀에 잠시만요. 다니엘 호세아의 잠시만요. 많이 나온 김에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로 가서요. 시간이 될런가? 미리미리 찾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246이네요. 1246에 다 찾아놓고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요. 벨사살 왕이 네. 예, 5장 28절, 다니엘서 5장 28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5장 28절에 보면, 페레스, 파리사트, 멜레후타카, 와이히바트, 와이파트 레 마다이 우 파라스 했죠. 예, 이그 이거는 그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잖아요. 그쵸? 그쵸?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파라스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 그 바르신이란 뜻이 바르신 메데 우바르신 우바르신 했는데. 페레스거든요. 발음이 페레스가 파라스. 파라스는 나누었는데 파라스 나라에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벨사살 왕의 그 왕국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멸망했느냐? 멸망을 시킬 수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나라를 멸망당했고, 그래서 다리우스라는, 그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국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4절 볼게요. 베콜 모든 한 이샤르 니샤르는 샤르는 남은 자죠. 모든 남은 자 미콜 모든 함메코모트는 마콤이죠. 장소에 장수에 보면은 네, 다시 콜 하니샤르 메콜 함메코모트 아셰르후 가르샴 여기서는 누구든지 남은 자들 모든 남은 자들 그리고 어떤 장소에 있던 사람들 어떤 장소에 아셰르후 그가 거주하는 어떤 장소에 있던 사람이든지 샴 거기에 예나세 우후 그들은 도울 것이다 그를 어떤 사람을 돕냐면 안세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메코모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도울 것이다 예나세 우후 예나세 우는 나샤는 옮기다라는 뜻이죠 리프트 캐리 테이크 하다는데 피엘령 강의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야 한다.
이해한다. 뭐 그런 뜻이 있겠죠. 어떻게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 계속 볼게요. 왜 캐셰프 은으로서 그리고 우, 왜 자하브 골드로서 금으로서 그리고 우, 위, 레쿠시 레쿠시는 물건들로서 그리고 우, 위, 베헤마 베헤마는 가축들이죠. 가축들로서 예, 베헤마 잘 볼까요? 비스트 애니멀 캐틀이고요. 그 다음에 비 레쿠시는요. 레쿠시는 물건, 예, 물건이죠. 그래서 케셰프와 그다음 자하브와 레쿠시와 베헤마를 가지고 임하 또 한네다바 한네다바는 네다바 네다바는 프리윌 오프링이죠. 자원하는 재물, 자원하는 재물로서 함께 리베이트 하 엘로힘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해서 정신적으로서 그것은 아셰르 비루샬라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원제를 드릴 수 있도록 예, 하도록 그렇게 물건들을 도와주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5절 와 야쿠무 그들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라셰 하바 하 아보트. 라셰는 로시는 머리죠. 머리 두령 우두머리 지도자들 하 아보트 집안이죠. 아브가 복수형일 때는 가문들 집안들 집안의 어르신들 지도자들이 리후다 유다와 또 비네야민 베냐민과 그리고 베하코아님 제사장들과 베할레빔 레비 사람들은 모두 레콜 모두 하이르 하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두에게 하이를 하셨다. 우르는 rouse oneself awake하다. 예,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At ruach ruho 그의 영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La alot 올라가도록 그리고 리 베노트 건축하도록 에트 베이타 도나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아셰르 위루샬라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라서의 1장에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왕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어떤 유언지 모르겠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강력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리고 고레스가 또 왕이 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고레스에게 예루살렘의 주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포로들이 이제 돌아가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